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313 군부대 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신 데이어 전선 동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 전선 동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연필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전선 동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머나먼 전선길을 헤쳐오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맞이한 대연합부대는 이날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연필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동지, 조선인민군 대장 박재경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의 영접을 받으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의 현재지도 사적비와 연역시를 돌아보셨습니다. 대연합부대는 역사적인 1965년 5월 현지시도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의 여러 차례의 현지시도를 받은 영광을 지닌 부대입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건설 위협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려를 깊은 감회 속에 회고하시면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대연합부대는 가열한 전화의 나날 원수경멸의 성전에서 빛나는 위운을 떨칠 수 있었으며 오늘은 그 어떤 강적도 격파할 수 있는 무적의 전투집단으로 전성 강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연합부대의 지휘관들과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연합부대의 지휘관들은 험산 줄령들을 넘고 넘으시며 또다시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의 선군 정치의 위력에 의하여 조국 방설은 금성철벽으로 전변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여러 차례 현지 지도에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거둔 성과들을 긍지 높이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높은 실력과 자질, 창조성과 주도성을 지닌 능력있는 지휘관들로 펄펄나는 싸움꾼들로 자라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우리 당의 선군용도를 받들고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의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신 후 직속 구분대 군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언제나 병사들 속에 계시며 우리 군인 모두를 선군시대의 영웅으로 투사로 키워주시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전사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보람찬 군무 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전연의 군인 모두들 건강한가, 전연 경계 근무가 힘들지 않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고향에서 소식은 정상적으로 오는가고 물으시며 사업과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정진 병사의 자각을 안고 맞춰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모범 군인들로 자라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군사 복무를 성실히 하여 모두가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당부하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 지휘부 회관에서 부대의 지휘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예술선전대원들은 합창 장군님께 영광을, 남성 오종창 어머니 당이여, 대화시 위대한 사랑의 힘, 선동국 수령결사옹의 총대 영웅이 되자,
여성 사중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독창과 방창 전우 속의 나의 노래, 남성 삼중창과 선풍금 병창 먼저 찾아요. 혼성 중창 이야기 전사들은 속삭인다네. 선동과 합창, 신심 높이 가지라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를 대변한 격동적인 공연을 보는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장부님을 따라 준엄한 시련을 뚫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을 눈물겹게 추억하면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들고 주체혁명 위협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 지휘부 장병들과 함께 기념 좌량을 하셨습니다.